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이어서 청라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을 두고 서구 지역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 경서동 일대 청라국제도시 2블럭. 신세계는 부지 16만 제곱미터에 5천억 원을 투입해 쇼핑과 문화, 레저 공간을 갖춘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축 허가 승인만을 남겨둔 가운데 서구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의 대형마트가 약 30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SSN까지 그게 한 70여 개. 지금 있는 것도 실은 포화 상태인데 왜 이걸 자꾸 허가를 내서 이게 날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출점에 따른 인근의 전통시장과 상점, 음식점 등의 매출이 최대 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상생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은 청라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축허가를 결사 반대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 이후 인천경제청을 찾아 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성명서를 전달했지만 경제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데다 청라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다음 주 중으로 건축 허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로 결정됐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적합한 어떤 절차와 규정이 맞으면 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고. 청라 신세계 복합 쇼핑몰 저지 서구 비대위는 인천시가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 부평, 계양 지역에 부천 신세계 쇼핑몰 비대위와 연대해 총력 투쟁할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